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스콘신주로 떠나보겠는데요. 위스콘신주 참 낯선 이름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위스콘신에 대한 그렇게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자세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해 주시면 참큰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늘 반갑습니다. 자, 위스콘신주의 일단 지리적 위치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 위스콘신주는요, 이렇게 보면, 미국의, 중북부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옆에는 미네소타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오대호로 이렇게 오대호에 이쪽에 동쪽에 해안선이라고 하긴 하지 뭐 하긴 뭐 하지 호환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환선이 있고 여기에 큰 도시인 밀워키라는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대호 연안에 있죠. 조금 내려가면 여기 시카고예요. 그래서 여기 시카고로 이렇게 뭐 해운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통하기 좀 쉽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보면 여기 위쪽에 요 위에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은 재밌는 게 미시간주 소속이에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시간주고,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된게또 위스콘신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미시간주 사람들인데 위스콘신주 사람인 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착각당하는 경우가. 뭐 보면, 아, 울창한 삼림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위쪽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이제 강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경장치도 뜨문뜨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지금,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위스콘신주를 한번, 오대호로 향하는 관문이다. 그래서 봄에는, 흐트러진 벚꽃 사이를 거닐고 여름에는 호숫가 오두막에서 휴식을 만끽한다. 자연적인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렇죠? 겨울에는 뭐 스노우모빌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미네소타도 그 바로 옆에 있는 미네소타주도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뭐 겨울철 스포츠 같은 것도 발달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서퍼클럽의 메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치즈 제조의 수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뉴욕에 있는 그런 거, 맨하탄에 있는 그런 건물도 이분이 건축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것들 많이 건축하셨죠.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의 탄생지. 야, 여러분. 진짜 오토바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할리 데이비슨 이 메이크업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하실 겁니다. 저 할리 데이비슨의 탄생지고요.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터전이다. 예. 그래서 위스콘신주는 도시 뭐 이런 것보다 쇼핑 이런 것보다 역시 자연을 만끽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선사하는 다양한 즐거움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론 스포츠의 천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노르딕스키, 또 스노우슈잉, 스노우볼, 그리고 옆에 오대호에서는 또 낚시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강도 많고 그러니까요. 내륙호가 15,000여 개래요. 와, 얼마나 호수가 많은 겁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대호 두 개에서 도도히 흐르는 미시시피강. 야, 여러분, 미시시피강이 여기서부터 그냥 쭉저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겠죠? 래프팅, 뭐 이런 거. 야외 활동하기에 참 좋은 곳이군요. 그 다음에 또, 중서부의 먹거리는 이제 치즈의 수도라고 하니까, 뭐 치즈를 이용한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비어 가든에서 맥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아 진짜, 아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문화 명소로는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태어난 이곳에 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트레일. 뭐 하이킹 코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박물관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바이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또 이런 또 대지를 또 바이크를 타고서 달리면 또 기분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저도 지금 이 장흥의 이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뭐
돈은 전혀 벌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직접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이 있나 보군요. 역시 고향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NFL 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그건가 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인데, 여기 따뜻한 색감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명소죠, 명소. 자신의 저택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예. 너무 예쁘다, 그렇죠? 그 집이 진짜 인간미가 넘치네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술관, 와, 이런 것도 진짜 현대 미술관인 것 같죠? 모던 이런 데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박물관도 있는데, 와, 멋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타던 오토바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워터파크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립공원에서는 이런 자연,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기암 절벽이 있는 이런, 그죠? 암벽 등반을 할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적 명소 볼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천주교인가 보죠? 가톨릭 교회가 인정한 성모 마리아 성지라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죠? 국립 호환이라고 하네요. 호환, 그죠? 호수의 연안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뭐 카누나 카약 같은 거 타고서 이렇게, 그죠? 카야킹 같은 거할수 있는 이런 곳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조장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야, 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와서, 그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죠? 네, 저라면 여기 제일 먼저 갑니다. 여기 제일 먼저 간 다음에 여기서 다른 데를 못 가게 될수 있죠.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레이트 리버 로드. 되게 저거죠? 그레이트 리버는 결국 미시시피 강이겠죠? 네. 그래서 관광 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쪽 역시 그 호환선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돼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게, 저 이런 데도 저기 그 만의 중심이 이렇게 거기에 저기 그 호수 가까이 있는 데고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위스콘신의 관광 자원은 다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문화와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예, 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미국 중북부의 주구, 그다음에 인구는 570만 명 정도 되고요. 주 최대 도시는 밀워키였고, 그죠? 그다음에 주의 대표 도시는 메디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주에 대한 인식이 깡촌이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으면서 우유를 생산하고, 농민들은 그 우유로 치즈와 버터를 생산한다. 그다음에 평화롭게 살기는 좋으나 약간 심심하다. 저는 이런 데가 좋은데, 약간 심심한 곳, 그죠? 다양한 건 없어도 자연이 아름답고 생물들이 많은 이런 데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백인이 90%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 버락 오바마를 지지할 정도로 진보적인 면도 있지만 보수적인 성향도 있대네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는 여러분 경합주,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서로 경합을 부리는 주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대네요, 2016년에는요. 예, 그다음에 경제는 소와 옥수수, 치즈 이런 거. 야, 진짜 목가적입니다, 그렇죠? 낙농 지역이라고 합니다. 미국 제1의 낙농 지역. 그래서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생산이 활발하고, 유구와 돼지의 사육도 활발하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일리노이주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맥주 양조업도 발달해 있다. 그래서 맥주 회사인 밀러가 쿠어스와 합병 이전에 밀워키에 본사가 있었다. 아, 소시지도 많고, 독일 계통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많겠네요. 치즈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내에 구릉진 언덕들이 많아서 모터사이클과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고, 덕분에 이와 관련된, 아까 전에 할리데이비슨이죠, 그죠? 아, 재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오토바이가 거의 뭐 필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싸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할리 데이비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뭐 기본 1,000만 원이 넘고, 그죠?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타면, 아, 그 정도 타야 그래도 한 보통이구나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구는 독일계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폴란드계, 영국계, 아일랜드 다
다 적어내요. 백인들이네, 거의 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하고, 흑인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흑인들의 대다수는 4개 대도시에 살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스포츠는, 저는 여기 NBA 미러키 벅스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쵸? 여기 아테토쿤보라고 하는 그리스계 농구선수가 지금 한참 날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미식축구 NFL의 명문 그린베이 패커스가 유명하다고 하는군요. 여기는 그러니까 NFL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나 봐요. 그래서 미식축구죠, 미식축구. 대학 풋볼도 인기가 있나 보죠. 야,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여기서 뭐 보이나? 경기하는 모습도 안 보이겠다.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요. 세계 대학 상위권에 속하는 위스콘신 대학교와 메디슨이 있대. 그렇구나. 또 시카고도 하고도 거리가 별로 멀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때 아 자연 지리는 주의 절반 이상이 대륙 빙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겨난 8,5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호수들과 그보다 더 많은 크고 작은 야트막한 언덕들이래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빙하가 이렇게 긁고 지나간 그런 곳에 그렇죠? 있는 와, 그래서 여름에는 비교적 선선하고 겨울은 매우 춥다. 야, 정치는 아까 전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출신 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아는 사람 별로 없네요. 에디 케인, 오손 웰스 저거 아니, 윌럼 더포, 저기, 배우죠, 그죠? 옛날에 플래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분이죠, 그죠? 제프리 다머, 이 사람 살인자 아닌가? 봅시다. 미국의 연쇄살인범, 아, 이게 진짜 나쁜 놈인데, 그죠? 이런 놈이 여기 출신이라고 하네요.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왜 나와있나? 그 다음에 메카시즘의 그 메카시인가 보죠.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헤더 그레이엄, 질레트, 이거 면도기 그거 하신 분인가? 면도기 만드는 그 분이래요. 예. 헤더 그레이엄, 오스틴 파워에 나온 스카일라 그레이, 그 다음에 스콧 워커 누구야? 정신이라고 하고요. 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위스콘신주에 대해서 알아봤고, 내일은 또 다른 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